그 뭐야? 야, 근데 야, 너무 착각하지 말고 가면 안 돼. 어쨌든 진짜 이거 너무 착각합니다. 아 형들, 근데 이거 왜 물이 안 빠져요? 내가 옛날에 우물을 여기다가 만들었잖아요. 여기 중간쯤에 거기는 물이 빠졌는데 여기는 물이 안 빠져. 아니 이거 물을 빼내야지 오늘 콘텐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가가 양수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양수기 호수가 없대요. 양수기 호수가. 야, 딴 거 할래? 야, 많이 뺐다. 두 번만 빡세게 하면 돼, 두 번만. 그치? 두 번만 빡세게 하면 물은 다 뺄 것 같은데? 오케이, 가자. 인생은요, 안 되면 되게 하면 됩니다. 할 뻔. 엄청 지른 것들만 좀만 파낼게요. 만드는 원리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뭐야? 아니, 왜 두억 신이가 걸어오고 있지? 한꺼번에 소멸해라! 저 받아올게요. 여기를 묘지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래요. 그 작업을 왜 해야 되냐면은, 그 무슨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데, 뭐 햇볕에 이렇게 뭐 들이쳤을 때, 뭐가 뭐 있대. 기계요? 기계가 뭐가 필요해? 몸으로 떼어내면 되지. 와, 진짜 미칠 것 같네. 일단은 명품이랑 명코한테 준 대화를 안 쓰거든요, 애들이. 그거를 시간을 빼올게요. 명품아, 명코야, 오빠가 미안해. 콘텐츠 하려면 필요하거든요. 시가가 요즘에 다시 생기를 찾았어요. 왠지 알아? 그 전 보시는 분이 내년에 여자친구 참하고 이쁜 여자 생긴다고 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시가가 다시 이 인생의 활력수를 얻었습니다. 내가 볼 때 그 사람 돌팔이거든요. 텐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근데 보이시나요? 여기 뒤에는 일부러 안 막았어요. 숨구멍을 살짝 뚫어줘야 되거든요. 얼음 아깝다, 문어야. 그럼 폭죽놀이 하는 건 안 아깝냐? 반박해봐. 폭죽놀이 왜 해? 아까운데. 멋있잖아. 이거 왜 해? 멋있잖아. 신기하잖아. 좋잖아. 응. 와, 이 안에는 시원한데? 땅을 깊이 파면은 여기 땅이 차갑거든요? 여러분 알아요? 동굴도 시원하잖아. 와, 형들 여기 막 입김 나요. 아니 왜? 와, 형들 여기 막 입김 나는데 추워가지고? 네 입에 들어가서 넣었지. 아니 진짜 안다니까. 너 들어가 볼래? 위에 뒤편에도 좀 해줄게요. 뒤편. 여기 근데 여기 진짜 하나도 안 추워. 어머나! 상갑 아들 하나 주세요. 풀은 왜 올리냐고? 와,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네. 제가 풀을 왜 올리냐면 이 풀이 햇볕을 1차적으로 막아줍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1차 갖고 2차가 저 흙이 막아줍니다. 기온을 더 내리기 위해서. 아, 썸네일용 아니야. 공부 좀 하고 오세요. 내 방송은 교육방송이에요. 공부 좀 하고 오세요. 아시겠습니까? 아, 이 단어가 떠오르네요. 아는 만큼 보인다. 와, 씨. 형들, 5년에 한번 나온다는 도라지가 있는데요, 도라지가? 도라지 10만원 팝니다. 사실 뿐. 사실 뿐. 10만원 팜. 그대 이름은
아름다운데 왜 그러나요? 빙고가 우리나라에 한두 개 최고다 멸치님이 별풍선 별 왕이 살던 곳 근처에 있겠지? 아 맞네. 왕은 꿀 빨았잖아. 아 개꿀 빨았지. 여름에 얼음 까먹었잖아. 우리 개성김씨 조상님분들은 얼음 하나 못 먹었을 텐데 우리 조상님들 개성김씨 화이팅! 이 김빡이 개성김씨 18대 손으로 제가 만들어볼게요.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. 우리 개성김씨 조상님분들 저를 보시고 한을 푸십시오. 아 겨울에 먹었어. 겨울에 어떻게... 아... 너 바보야? 맞네. 겨울이면 얼음 먹을 수 있네. 자 형님들 윽박이가 완성을 했거든요. 풀은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뒤에까지 꼼꼼히 전체적으로 현재 온도 26.5도, 27도까지 올라갔어요. 이 핸드폰을 이제 넣어 놓을게요. 입구 봉쇄까지 철저히. 자,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았습니다. 윽박이와 함께 석빙고 속으로 가시죠. 와, 이거 그냥 얼음 돌침대 아닌가? 와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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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. 아. 보이지? 입김 나는 거 보여줘? 내가 이 앞으로 들어가면은 보여. 근데 봐봐. 야 올라가자마 내려 씨 진짜 야야야 야야야야 너 너지 야 너지 야 잠깐만 야야야 나게 봐봐 야, 나가자 아 잠깐만 나 오늘의 결론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. 윽박이 너의 아이디어와 너의 노력이 중요하다. 지당하신 말씀입니다.